우리에게 해답을 줄 귀한 자녀. 때는 2002년의 어느 가을, 백주대 암사자 한 마리, 호랑이 한 마리에게 폭행을 당하고. 특성에 따라서 호랑이 단독 생활을 하고, 그 다음에 사자는 그 집단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, 그 싸움을 할 때는 항상 사자들은 무리를 지어서 공격을 하게 되고, 호랑이는 혼자 대응을 하기 가보는데. 평소 같았으면 도망갔을 법한 사자가 호랑이한테 마구잡혔지. 이랬을 적 호랑이를 구해야겠구나. 지나치는 거 미웠고.